저는 투자를 위한 공부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공부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공부를 실전에 적용해 보는 것. 세 번째는 실전에서 받은 피드백을 통해 다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투자 공부의 실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좋은 공부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공부를 했느냐입니다. 투자의 원리에 대한 공부를 등한시하고 단순히 누가 이것저것 추천하는 것을 공부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단순히 글을 보고 책을 읽는다고 투자 실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책으로 하는 공부는 투자의 원리를 알려주는 도서를 몇 권 보고 스테디셀러들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강의를 선택할 때는 뚜렷한 투자 철학을 가진 내공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책이나 강의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책이나 강의에 소개된 투자 원리, 이론, 철학 등은 투자에 대한 보편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실전 투자에서는 이런 보편타당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케이스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변수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론의 다양한 변형은 마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